과일문이 왕이 되고 나서 다른 방식으로도 이런 왕권 컴플렉스를 해소하려고 했는데요. 이 방식들이 굉장히 백성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리고 상대편한테 굉장히 많은 비밀을 제공해주고 첫 번째로 했던 것이 궁궐건축인데요. 궁궐건축 나왔네요. 궁궐건축 굉장히 유명하죠. 과연 네. 궁궐건축을 했다. 근데 뭐 궁궐건축 그거 뭐 자기 집 지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혹시 경복궁 가보셨나요? 가봤죠. 엄청 크죠. 막 다리 아프죠. 그 정도 크기에 원래는 다 건물들이 다 들어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궁궐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만큼 만들어지면은 왕권이 크게 신장을 하는 의미구나. 의미가 네. 굉장히 크게 부여되는 그런 공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아니 왕이 집 짓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 시절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공사였고 나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공사였던 거예요. 그거를 세네 개씩이나 했어요. 체감적으로 안 와닿는 분은 흥선대원군을 쉽게 떠올리면은 좀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많이 욕먹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세국전쟁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경복궁 중건을 했잖아요. 네. 그 경복궁 중건을 하면서 장백전을 발행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렇게 보면 단순히 1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궁궐 공사가 큰 공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 과일부는 이런 큰 공사를 세 개씩이나 했어요. 임진왜란 후에 무려 3개씩이나 동시에 했어요. 안경궁, 창경궁, 경덕궁 이렇게 3개의 궁궐을 동시에 만드는 바람에 그 나라 재정은 파탄이 나고 왕권에 집착을 해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못 살게 군 그런 정말 못 살게 케이스네요. 혹시 그 박비단 씨는 잡채 좋아하세요? 잡채 좋아하죠. 이번에 또 명절이라 먹었죠. 혹시 잡채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광해군? 아, 안 들어봐, 안 물어봤겠죠? 네. 네. 잡채는 놀랍게도 광해군 때 만들어진 네. 그런 음식입니다. 물론 광해군이 만든 건 아니겠죠? 네. 광해군 만든 건 아닌데 네. 광해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아, 네. 잡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막 당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면이 들어간 건 나중에 얘기고 원래는 거기에 이렇게 당근이라든가 이렇게 네. 야채를 이렇게 볶은 음식이었다고 해요. 아, 당면이 없고요? 당면이 없고 당시 이제 이충이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왠지 충치 많을 것 같아요. 와, 이충! 과일군한테 즐겨 먹던 음식을 맞추게 됐는데 이게 바로 잡채였다고 합니다. 네네. 과일군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이충에게 호주판서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을 잘 만들어서 장관이 된 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켜준 거예요. 나는 요리 좀 하면은 국방부 장관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최근에 그러다 탄핵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야당에 해당하는 네네. 사인들은 저 사람은 잡채 만들어서 판서를 땄다 해서 잡채 판서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널리 퍼져서 당시 실록뿐만 아니라 열연실기술이라든지 수많은 야사를 기록한 시집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당시 인사실정이 심했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단면의 에피소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광해군은 그만큼 자신의 세력, 대파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조롱을 무릅쓰고 등용을 했군요. 등용을 하려고 했던 너무 대놓고 근데 그랬네요. 너무 대놓고 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죠. 이 외에도 다양한 인사실정들이 실록에 그대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당시 대북파 수장이었던 사람이 이이첨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이첨의 둘째 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죠? 이름부터 벌써 이이첨의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무려 세 번이나 자문을 합니다. 똑같나봐요? 대처를 하나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총애하는 신하의 아들을 백으로 이렇게 넣어준 거죠. 거구나. 그럼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장원을 못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서인,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죠. 또 웃긴 거는 이렇게 밀어주면서 자신의 세력을 또 믿진 않았어요. 정작 인재반정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이 정변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얘기를 맨 처음 했을까요? 이첨 너 맞췄다. 이첨이가 아첨을 했느냐? 이첨의 짓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밀어주고 믿어주는 신호였는데 정작 정면에서 가장 자기가 경계하는 신호가 1호였던 거예요.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아무도 못 네, 믿는 그렇게 견제를 한 거.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한여 김계똥이 네, 그렇죠. 김계식 네, 네.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되게 총명했다고 알려지는데 그분도 네. 옆에서 이이첨을 많이 도와줬죠. 왜냐면 둘이 미래관계였기 때문에 네. 광해군만 빼고 다 아는 그런 공공연한 사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이첨을 많이 도와줬죠. 왕의 여자를 거의 처형 아닌가요? 그쵸. 만약에 걸렸으면 그건 능지처참에 처형했을 겁니다. 진짜 그것도 충신이었잖아요. 광해군의 입장에서 충신이니까 이이첨은 좋은 사람은 아니었나요?
불륜을 한 것 자체도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성품을 알 수 있을 만한 사례가 있는데 열녀실 기술에 보면 권피라는 사람의 내용이 나와요. 네. 이 권피라는 사람이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청을 막 욕해요. 이청과 그 수하들을 막 욕을 합니다. 너희들이 막 혼자서 다 해먹고 백성들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치를 잘못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이청이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모로 잡아넣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직접 침국을 합니다. 침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왕이 직접 고문을 하는 거예요. 권필이 온몸에 멍이 들고 굉장히 아픈 상황이 돼서 거기서 이제 유배형을 병명 먹게 돼요. 권필이 그걸 보고 너무나 억울해서 술을 진탕 마시고 다음날 죽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이첨은 그 자신의 정에 대해서 자비가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쫌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구나 권필이 이렇게 유명한 관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선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이런 사람이 시 한 걸 잘못 썼다고 해서 왕한테 침국을 받고 역모로 그리고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매를 맞고. 근데 지금 광해군이 사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폭군이다 이렇게 많이 배웠지만 요즘에 영화로 굉장히 많은 이미지 변신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좀 안 좋은 얘기도 했지만 좀 잘한 것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동법이라든지 중립외교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대동법 같은 경우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광해군이 시행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이이가 처음에 주장을 했거든요, 대동법이. 그래서 선조 때 원래 사실 시행이 임시로 한 번 됐었어요, 임진왜란 중에. 그러고 나서 폐지가 됐다가 광해군 때 도입이 된 거긴 한데 당시에 대동법을 이제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은 이원익이라는 사람이고 광해군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경기도 지역에만 이제 한정적으로 시행 선해청이라는 걸 해서 반란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시행을 했다가 다시 걷어들였거든요. 지역 특산물, 예를 들면 제주도에는 뭐가 유명하죠? 귤? 네, 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특산물을 원래 받쳐서 올리는 건데 일반인이 특산물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리인 통해서 원래 했었거든요. 가격 폐단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생해서 영화 광해 보시면은 꼬마애가 막 울면서 네. 막 얘기를 하잖아요. 농사꾼에게 뭐라 네, 그랬지? 뭐 고기를 주라 그랬나? 자, 자료 한번 보시죠. 네.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작농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니 고리를 빌려 메우다 보니 빚을 낳게 하고 그런 이제 폐단이 많이 발생하니까 시행을 하게 된 건데 사실상 광해군이 한 걸로 알지만 광해군이 한 게 아니고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해서 이 대동법 자체도 되게 모순이 많은 게 원래 이제 대동법 이전에는 그러니까는 다 사람들이 똑같이 세금을 냈어요. 지위의 신분에 막론하고 땅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냥 가구스 네. 그거를 이제 복구하고자 토지 1결이라는 기준을 해서 12두라는 그걸 만든 건데 이게 웃기는 사실이 이 대동법이 시행됐으면 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다 쑥대밭이 됐잖아요. 네. 그 양전 사업을 광해군 때 실시를 하지 않았어요. 토지를 얼마 있는지 알아야지 사람한테 세금을 걷잖아요. 맞죠. 근데 토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조사를 아예 안 해서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도 문제가 생겼을 뿐더러 군거를 증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쌀이라든지 금전으로 받아서 하는 것보다 사실 그 재화를 받아서 하는 게 사실상 더 유리한 정책이거든요, 광해군이 입장에서. 근데 광해군은 당시에 군거를 증축을 하고 넓히고 싶어 했잖아요. 그 사실에 있어서 대동법을 시행한다? 이거는 광해군한테는 되게 안 좋은 입장이거든요. 이 다음부터는 제 추측인데 그래서 이제 대동법을 또 시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대동법 자체는 좀 사실상 왜곡된 게 되게 많아요.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광해군 때 시행된 거는 맞지만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적으로 시행됐다고 교과서에도 실려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광해군이 성군임을 얘기할 때 그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광해군 자체는 대동법을 반대. 지지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면에 있어서도 좀 제대로 된 사실 파악이 한번 필요하다.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그리고 광해군 하면 또 크게 중립외교라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좀 부대표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당시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동북아시아가 당시 격변의 시기였어요. 임진왜란을 거치고 나서 명나라가 쇠락하고 있었고 후금이 당시 굉장히 커지고 있었거든요. 옛날 말로는 이제 여진족이에요. 누르하치의 밑에 이제 직결해서
굉장히 큰 강대한 세력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염나라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거기다 청나라는 당시 후금 명나라를 이끌고 중원을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품고 있었고요. 조선은 그 사이에 낀 상황이었어요. 네, 햄버거네요, 햄버거. 거기다가 조선은 그때 명나라에 조공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명나라에 있어서 보면은 상당히 진짜 엄청나게 그 고마운 나라 이렇게 네. 인식을 할 거예요. 지금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을 굉장히 고마운 나라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당시 네. 국가적으로 봤을 네. 때. 그렇기 때문에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이 굉장히 껄끄럽고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명나라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 싸울 수는 없고 명나라 입장에서는 후금이란 강대한 새로운 적이 있어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조선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니까 완전히 진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광해군은 여기서 두 나라에게서 우리가 전쟁을 여력이 없다는 걸 알고 두 나라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외교 정책을 취합니다. 정나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희랑 싸울 이유가 없다. 그리고 명나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우리가 직접 싸우지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되게 실리적인 이익을 추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완전 무결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든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명나라가 후금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네. 전투를 하나 하겠는데 사르우 전투라는 걸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조총병, 그러니까 총 쏘는 사람 네. 있잖아요. 조총병. 빵에 빵에 하면. 1만 3천 명을 사르우 전투에 파견을 보내요. 네. 거기서 전투를 하는데 천 명도 못 살아들어. 그러니까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했지만 분명히 명나라에 더 마음이 쏠려있던 건 맞고요. 거기에 있어서 명나라가 이겨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 더 좋다고 판단한 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 있어서 1만 3천의 조총병이라는 거는 굉장한 정예병을 보냈었어요. 그때 후금이 혹시 쳐들어올지 몰라라고 해서 육성했던 암울했던 상황에서 육성했던 1만 3천의 군대를 거기다 보냈단 말입니다. 거기다 다 죽어버렸으니 이거는 광해군의 실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립외교라고 하지만 광해군은 분명히 한쪽으로 마음이 쏠려 명나라에 마음이 쏠려 있었고 완벽하게 중립외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건 아니었군요. 실책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글자로만 딱 보니까 광해군 되게 영화 광해로 특혜 많이 받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재밌는 사실은 강홍립을 되게 중립외교를 해서 뭐 좋은 이미지로 보는데 사류에서는 완전 철저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항복을 하고서 그 과정 중에서도 조선을 위해서 이제 세작질을 한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처형된 사람이 있는데 강홍립은 끝까지 일단은 거기에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포로로 네. 잡혀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나중에 병자호란 정멸한 때도 앞잡이 역할을 하고 조약의 도장을 찍을 때도 통역관 역할을 하고 약간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 광해군이 네. 그 13일의 기록이 없잖아요. 광해군 일기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영화에서 상상으로 더해서 광해라는 네, 그 영화가 나온 건데 그럼 13일의 기록은 왜 지워진 걸까요? 실록이 네. 이렇게 뭐 기록이 없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장기간 동안 없는 일이 있나요? 사실 보면은 문종실록의 국어는 우리나라에서 소실됐어요. 두 권이요? 네. 아홉 번째 책이 없어요. 책 한 권 자체가 없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록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방지해주는 거지 그 13일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상상력을 10분 발휘해서 쓴 영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광해군이 평가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광해군은 비판하는 쪽에서는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좋게 보는 쪽은 너무 좋게 보는 것 같고 버프랑 너프를 동시에 받은 느낌이라고 하나? 좀 저는 약간 광해군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볼 때 있잖아요. 단순히 한 면만 보고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말하니까 이 왕은 이랬던 것 같아. 아 영화에서 보니까 어디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 왕은 이랬던 것 같아 저랬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역사를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저는 광해군의 사례가 굉장히 많은 함의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본보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광해군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단순히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실록을 보고 사료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아 광해군은 이런 왕이었다. 광해군은 과연 우리가 교과서에서 혹은 통역으로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폭군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광해라는 영화라든가 대립군 영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화된 비화시키면 안 된다 그런 왕은 또 아니었구나 네.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진짜 올바른 역사인식의 첫발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공부하시고 싶으면 대한청년사 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갑자기요? 네. 정말 역사는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그쵸. 이게 역사라는 것은 끊임없는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치카의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정말... 무슨 얘기냐면은 끊임없는 인물과 사건과 현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외군이 처음에 폭군이란 낙인을 받았을 때 이후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아 그래 성군이 아니었나 하는 재평가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더더욱 사료라든가 팩트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과외군의 진짜 모습 이런 것이 끊임없는 과거와의 대화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의 광해군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빠의 사랑도 못 받고 확실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자아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성정아 나쁜 놈이야. 성정아 나쁘네요. 아빠로서 굉장히 실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랑 자식 간에도 권력은 공유를 못한다고 그만큼 권력이라는 거 존재 자체가 크고 무섭고 센 거기 때문에 성정아 광해군의 사이를 그렇게 가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광해군에 대한 얘기를 열띠게 토론을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저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네. 되게 재밌었고 네, 편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이런 이야기 할 장소가 별로 없는데 네. 이런 기회가 생겨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즐거웠고 제가 알던 것도 사실 이렇게 또 옆에서 들으면 새롭게 느껴지고 제 생각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더 다양한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직접적으로 토론을 하고 싶고 대표님, 부대표님이 사실 역사 말고도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되게 답답하게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 이제 대한청년사학회에 따로 연락 주시면 모임 가지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연락이 닿으면 되죠? 페이스북에 대한청년사학회를 검색해 주시면 저희 활동 내역이 나와요. 네. 거기를 보시면 되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청년사학회라고 검색하시면 정보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역사 단체가 이렇게 있어요.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